안녕하세요. 오늘은 DSM-5 성격장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격장애는 크게 A타입, B타입, C타입으로 분류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각각의 성격장애 타입과 관련된 개괄적인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A타입 성격장애에 대해서 자세히 나누었고요. 오늘은 B타입 성격장애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타입에 포함되는 성격장애는 반사회성, 경계성, 히스테리성, 자기애성, 성격장애입니다. 이들의 공통적이자 대표적인 키워드는 정서가 극단적임, 불안정한 거죠. 그리고 변덕스러움 정도가 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반사회성 성격장애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사회성 성격장애는요, 일단 사회적 규범이나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서 거짓말이나 사기를 아무렇지 않게 칩니다. 그 외에도 무책임하거나 폭력적인 행동도 서슴없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주로 범법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충동적이고 자극과민성이나 공격성이 높기 때문에 육체적인 싸움이 잦고 폭력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행위 후에 죄책감이나 후회하는 마음 같은 건 전혀 없고요. 합리화를 하죠. 이런 성격적 특징을 보이는 게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진단이 어떻게 내려지냐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세 가지 이상 항목이 해당되고 15세 이전에 품행장애가 발생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품행장애는요, 또 다른 범주인 파괴적 충동통제 및 품행장애라는 범주에 속해 있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폭력적이고 정서가 통제되지 않은 그런 아동 청소년들에게서 발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지만 이런 품행장애가 10살 이전에 나타날 경우에는 반사회성 성격장애로 이어질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쨌든 이렇게 15세 이전에 품행장애가 발생한 증거가 있고 18세 이상이 되어야지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ADHD 아시죠? ADHD 또한 성인기에 반사회성 성격장애로 발전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어릴 때 ADHD를 진단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반사회성 성격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역으로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겪은 그 성인을 거꾸로 조사를 해봤더니 어린 시절 ADHD를 겪은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원인 같은 경우에는 가족력 같은 그런 유전적인 부분과 생물학적인 요인도 아주 크게 봅니다. 각성 수준이 낮다든지 불안 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 또 처벌 중추가 둔감하다든지 이런 뭐 기질적인 부분까지요. 그리고 심리 사회적인 부분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기능적인 양육을 경험했다거나 애정결핍, 학대를 경험하는 환경에서 자랐거나 등등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그 외에 환경적인 요인, 뭐 빈민가에 거주한다든지 친척이나 가족이 뭐 범죄자라든지 뭐 이런 환경적인 요인,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돼서 나타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원인을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치료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행동치료적 접근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치료자는 권위적이면 안 되고요. 수용적이고 중립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성격장애가 그렇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나마 품행장애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문제 아동이라든지 비행 청소년에게 조기 개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예방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경계성 성격장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분들의 핵심은 버림받는 것을 매우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보는 모습은 감정 기복이 매우 심해요. 특히 이성에 대한 강렬한 애증이 반복되는 모습이 잘 알려져 있죠. 너와 헤어지면 난 죽어버릴 거야, 혹은 자해를 한다든지 이런 극단적이고 충동적인 감정이 잘 조절되지 않는 모습. 이게 상대방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말로는 내가 버려지는 것은 곧 죽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살기 위해서 죽어버릴 거야, 이런 식의 어떤 죽음을 담보로 상대방을 위협하게 되는 겁니다. 경계선이라는 게요, 신경증적 상태와 정신병적 상태의 경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내용들 중 하나는 바로 병식이 있냐 없냐인데요. 병식이라는 거는 이 자신의 상태나 질환에 대해서 인식이 있는 걸 말하죠. 진짜 정신증적인 상태에 있는 분들은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인사이트가 없어요.
병식이 없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우울증이나 불안으로 인한 그런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신경증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울한 것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거죠. 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경계선은 신경증적인 상태와 정신증적 상태 딱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신병이라고 하기에는 멀쩡한 부분이 있는데 신경증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와해된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한마디로 매우 극단적인 심리적 불안정한 상태에서 까딱까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단 기준은요, 유기, 즉 버림받음을 피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 대상을 이상화했다가 다시 어느 순간 평가절하하는 식으로 교차가 극단적이고 반복적입니다. 자아정체감이 불안정하고요, 만성적인 공허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손상이 되는 충동성이 포함된 그런 행동이 두 가지 이상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뭐 낭비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분별한 뭐 성관계, 물질 남용, 난폭한 운전, 뭐 폭식, 이런 자기에게 손상이 되는 어떤 그런 행동 두 가지 이상이 나오고요. 또 자살 행동이나 자살 시늉, 뭐 자해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분노 조절 곤란으로 인해서 자주 몸싸움을 하거나 화를 냅니다. 일시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정신증적인 그 증상에 가까운 망상적인 사고라든지 해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들 중에서 다섯 가지 이상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경계성 성격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비슷하게 나타내는 몇 가지 양식들이 있습니다. 심리도식 치료라고 DBT와 함께 경계선 성격 장애를 치료하는 대표적인 인지 치료법들 중 하나인데요. 이 심리도식 치료적 관점에서 경계성 성격 장애와 관련된 몇 가지 양식을 좀 뽑아내보면요. 첫 번째로 버림받은 아동 양식이 있습니다. 버림받은 아이가 끊임없이 부모라는 존재에 대한 그 목마름으로 인해서 커서도 부모 같은 역할을 해줄 존재를 강박적으로 찾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썩난, 충동적인 아동 양식도 있어요. 학대를 받았거나 부모로부터 충족되지 않은 그런 정서적 욕구에 대해서 강렬한 분노를 표출하는 겁니다. 세 번째, 처벌적인 부모 양식과 분리된 보호자 양식이 있어요. 분리된 보호자는 어떤 거냐면 자녀와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는 거죠. 자녀와 함께 살아도 마치 없는 듯이, 예를 들면 뭐 방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처벌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경우에는 감정 표출이나 이런 정서적 욕구를 지니는 것에 대해서 자기 처벌적인 양상을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즉 생존하기 위해서 복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방임된 아이들은 부모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복종적인 모습을 보였겠어요. 이런 역기능적인 양식들이 지금 현재 커서 관계하는 대상에게 그대로 작동되고 있거나 재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경계성 성격장애의 원인은 유전적, 생물학적 취약성, 뭐 심리적 요인 등등이 있는데, 주로 아동기에 부모와 격리되었거나 아니면 학대, 어떤 충격적인 외상 경험이 있었을 경우에 발병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경계성 성격장애자들이 해리 증상을 자주 나타낸다는 점에서 아동기 학대 같은 충격적인 경험을 한 후에 해리 증상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들이 이 경계성 성격장애 발병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치료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서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충동적 행동을 줄이고 뭐 흑백 논리적 사고를 좀 감소시키는 이런 정서, 인지, 행동 모두를 다 다루고요. 또 사회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행동적인 기술 습득 을 하는 것에도 이제 치료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신증적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자기 파괴적 행동이나 자살 충동 이런 증상이 좀 심할 경우에는 입원 치료가 필수죠. 근데 희망적인 것은 성격장애 몇 가지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온순해지면서 예후가 좋아지는 경우도 흔히 있다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 히스테리성 성격장애입니다. 다른 말로 연극성 성격장애라고도 부르는데요. 대표적인 모습은 타인의 주의를 끌려는 어떤 과도한 행동 양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외모나 어떤 육체적인 것으로 좀 강하게 어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특징적이죠. 보통 외향적이고 또 자기 과시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공통적인 인지도식도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외모가 중요해, 나는 언제나 주목받아야 해, 감정은 즉각 표현돼야 돼,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기 외에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굉장히 시기, 질투, 강한 경쟁심을 느끼죠. 내가 가장 인기가 많아야 되는데
근데 실은 그 이면에는 의존적인 성격과 무능력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이러한 모습으로 인한 어떤 불안을 이런 외적인 주의를 끌려는 과도한 행동 양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대화를 할때잘 들어보면 말하는 거라든지 감정 표현하는 게좀 호감을 주는 것처럼 인상적인 듯 보이는 듯 해도 그 내용, 세부 내용 자체는 굉장히 결여되어 있고요. 또 굉장히 피상적이고 피암시성도 높은 걸알수 있어요. 피암시성이라는 것은 어떤 현실의 어떤 객관적인 검토 없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혹은 타인으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의식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반응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피암시성이 높으면 최면도 잘 걸리고 또 사기도 잘 당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진단 기준은요. 자신이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을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적절할 정도로 성적으로 유혹하거나 뭐 자극적이거나 아니면 감정 표현이 자주 바뀌고 피상적입니다. 자신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외모를 주로 이용을 하죠. 좀 연극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말을 하고요. 그리고 대화를 할때 말하는 내용에 세부적인 어떤 그 필수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좀 결여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극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또 연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자신의 감정을 과장해서 표현합니다. 피암시성이 높고요. 또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실제보다 혼자서만 더 친밀한 것으로 생각을 하죠.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 다섯 가지 이상 해당될 때 진단을 할수 있는 이제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런 특징을 보이는 것일까요? 원인으로 먼저 이제 유전적, 기질적, 생물학적 원인 등등이 있겠죠. 그리고 전통적인 정신분석적 입장 은요, 오이디푸스 갈등과 연관이 있다고 보았어요.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엄마로부터 양육이 결핍되었을 때 아버지를 통해 보상받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굉장히 부풀려서 표현을 한다든지 때로는 유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어필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들은 인지적으로 굉장히 산만하고 구체적인 부분에 주의를 잘 기울이지 못해요. 그래서 자신이 받아들이기 힘든 감정은 억압하고 부정하는 그런 방어 기제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해리가 대표적이죠. 어떤 사건을 자기 인상에 남은 대로 선택적으로만 기억하고 또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부분들은 억압을 하는데 이 억압이 점점 커져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이제 해리가 올수 있는 거죠. 방어 기제는 생존을 위해 드러낼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생존 기제로 보는데 해리 같은 경우는 성숙하지 못한 방어 기제 중 하나죠. 그래서 자신의 실제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방어 기제로 나타내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일단 먼저 같은 성을 가진 치료자에게 의뢰를 해야 돼요. 성이 다를 경우에는 치료보다는 또 뭔가 애정을 얻을 수 있는 쇼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치료는 현실적인 감정 표현, 즉 자신의 실제 감정을 구체화시켜서 스스로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진실한 자기 모습으로 살기 위한 노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약물 치료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또 알코올 문제와 같이 연관지어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서 음주에 대한 그런 가이드도 함께 마련해 주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애성 성격 장애입니다. 여러분들 지치셨나요? 마지막이에요. 힘내서 끝까지 공부해 봅시다. 자, 이 나르시시스틱 성격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우리가 익히 여러 매스컴이나 영화를 통해서 많이 접했죠. 이들은 굉장히 왜곡된 웅대한 자기상을 소유하고 있어요. 공감도 부족하고요. 과도한 찬사나 특별 대우를 받기 원하고 자신에게 복종하기를 바라죠. 그래서 착취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도 엄청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과시적이고 또 자기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과민 반응을 나타냅니다. 특권 의식이 있고요. 오만하고 거만한 태도가 특징적이죠. 그래서 주변에서 좀 싫어하죠. 이런 사람들. 그래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주변과 마찰이 많은데 절대 스스로 왕따라고 생각하지 않죠. 주변 사람들한테 천한 것들 이렇게 하겠죠. 어쨌든 무제한적인 성공을 꿈꾸고 또 권력, 탁월함, 아름다움, 어떤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그런 공상을 좀 자주 합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만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고 있죠. 어느 정도 자기애는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제 이들은 평균선을 한참 넘어서 과도한 자기애적 성격을 이제 형성하게 된 거예요.
종류가 두 가지 있는데요. 자기 과시성이 밖으로 표출되는 외현적 자기애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타인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내현적 자기애로 나눌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현적 자기애를 가진 사람이 좀 더 무섭게 느껴지네요. 진단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진단 기준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성격 특징들, 내용들이죠. 뭐 과대성, 복종이나 자신을 숭배하는 것과 관련된 요구, 그리고 공감 부족과 관련된 뭐 여러 양상과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다섯 가지 이상이 되면은 진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럼 왜 이런 성격을 형성하게 되었을까? 정말 여러 원인들이 있어요. 그중 일단 유전적 요인은 기질적으로 까다롭고 또 예민하게 반응하는 성격 특성이 자기만 돌보려는 어떤 자기애성 성격 형성의 그 취약성으로 작용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심리적 요인은 매우 낮은 자존감을 감추려는 것에 있다고 보았어요.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같은 경우는 부모의 그 훈육 방식에서 기인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부모 자신들이 자존감이 낮을 경우에 자식으로부터 대리만족을 얻기 위해서 아동을 이렇게 자녀를 축혀 세우게 되는데요. 자녀는 이 과정에서 부모가 자신에게 축혀 세워주는 것과 그리고 또 실제 자신의 부족한 점에 대한 그 갭이 크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열등감과 수치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수치감을 감추기 위해서 더 자기애적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인지적 입장에서는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어떤 부정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독특한 신념과 사고 과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신분석적 입장에서는 심리적 에너지 그 방향이 자기 자신에게 향해서 나 자신을 어떤 성적인 대상으로 취급함으로 인해서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이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치료의 경우에는 인지행동 치료의 경우 부정적인 신념 체계와 행동 방식을 차단해서 이제 수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나친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 그리고 그런 칭찬에 대한 욕구 그리고 환상을 좀 줄이고요. 현실적인 사고 방식을 증진시켜서 감정 반응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와 함께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 공감 능력 훈련도 병행을 하고요. 이기적인 착취 행동도 수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받았던 수치감이나 어떤 부서진 자존감의 상처 이런 회복을 위해서 정신역동 치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좌절된 욕구나 모욕감, 뭐 어떤 깊은 열등감 이런 것들이 건전한 자아로 통합되도록 유도하는 어떤 지지적인 치료를 통해서 좀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죠. 특히 이런 정신분석적 치료에서는 내담자와 치료자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전이 형상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B타입 성격장애에 대해서 공부해보았습니다. 대표적인 내용들만 나눴어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C타입 성격장애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